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일단 맵을 보니까 맵이 좀 오래 걸리죠? 지금 위쪽에 보물상자 두 개가 있어요. 일단 망치 세팅하고 폭탄을 미리 세팅했고요. 지난번에 우유를 반병만 먹었었는데 이게 키를 잘못 눌러서 반병마저 다 먹어서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는 벌레 들어있고요. 하나는 저의 소중한 요정 버프가 들어있습니다. 박쥐가 오니까 잡아줘야죠. 카트를 주시네요. 그래도 열쇠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쓰는 건가 봅니다. 생각만 해도 별로인 몬스터들이 많네요. 뭐야, 왜 안 죽었어? 일단 요 앞에 달팽이 정지시켜놓고 잡아줬고요. 자, 앞에 누워있는 거는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배를 까고 누워있습니다. 망치도 또 때려주면 누워서 하트를 3개나 줬네요. 이렇게 만화를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템이나 주지. 이쪽 방은 날라오는 벽돌 뭐 대충 피해주면 되고요. 이거 하나 맞았네. 이 앞에는 폭탄을 쓰면 될 텐데 일단 뭐 망치 얻었으니까 망치로 때려주죠. 잡히면 먹힙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라고 해놓고 먹혔어요. 옷도 벗겨졌는데 이런 스타트 버튼 눌러야 되겠네요. 방패를 다시 얻었고 옷도 다시 얻었어요. 일단 세팅이 벗겨졌기 때문에 스타트 눌러서 다시 입어야 되고요. 그나저나 신전 아닌데 방안이 뜨겁지가 않은가 보네요. 일단 여기랑 옆방의 보물상자 가 아니네. 계속 빨리 잡아야죠. 저번에도 한 10번은 때렸던 것 같은데 반대쪽으로 가서 3대 때린 것 같고요. 4대 눈도 도망가네. 내려가는 착지 지점 잘 받았다가 빨리 때려주고요. 망치도 그때 때려주고 망치가 데미지가 더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어디로 바라보고 돌아가네. 망치가 근접은 칼이죠. 이상한 데만 때리면 최고인데. 오, 터졌다. 그래도 얼마 안 걸렸네요. 폭탄 쓴 거만큼은 회복한 것 같고요.
보물상자는 폭탄을 얻었습니다. 일단 옆방에 가면은 보물상자가 있을 테니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죠. 오, 던전 보스 방 키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던전 보스에게 갈까 합니다. 일단은 하트 수급을 좀 해야 되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저기 항아리들이 있을 텐데 왼쪽 항아리 쪽으로 갈게요. 유정이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어차피 여기 혹샷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곳인데 그냥 바로 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 여기 지난번에 요정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나왔네요. 그럼 뭐 당연히 빈병을 들어야죠. 혹시 모르니까 두 개 다 세팅하고 한 마리 잡았고요. 자, 폭탄이 또 나왔네요. 요거 요정 나오나요? 나왔다. 아이고, 키를 잘못 눌렀네요. 스타트 버튼 오래 걸리는데. 벌레 버리고요. 요정이 사용됐네요. 이런 그냥 요정이네. 벌레 버리고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이제 왜 못 올라가니? 나왔다 들어오면 또 요정이 있겠죠? 잡아주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리젠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있을 거라고 믿고 한번 다시 가는 거예요. 뭐 이미 벌레도 버렸겠다. 없으면 벌레 잡으러 돌아다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로 가도 되네요. 저기만 되는 줄 알았는데 요정 나왔죠? 일단 항아리를 빈병을 집어넣고요. 일단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폭탄. 그다음에 요정은 아이템으로 안 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흔하게 나올 게 아닌데. 일단 회복했으니까 돌아가죠. 준비를 좀 해놓는 이유가 저번에 그 숲의 신전부터 해서 던전 난이도랑 보스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혹시나 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일 베스트는 안 쓰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될까봐 준비하는 거고요. 이제 던전 보스가 등장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필드가 독립인 것 같고 구멍이 몇 개 있는 것 같으니 두더지 잡기
번호도 예전에 읽고 해석도 좀 했었는데 카드 안 쓰니까 이제 까먹었어요. 잡기를 해보죠. 때밖에 못 때린 건가요? 세대로 뽑는데 나무쳤으니 분을 뽑고 쫓아다니실 것 같으니까 인빙 돌아주겠습니다. 그 뭐지? 꼬리랑 뭐 그런 게임하는 느낌. 부딪히면 데미지 문제니까 살짝 피했고요. 자, 이번엔 어느 구멍으로 나오시려나. 저기 나오셨네요. 계속 한 대씩 밖에 못 때리는 느낌이지. 두 대는 기절시키는 거고 한 대가 데미지인 것 같거든요. 대충 뭐 이쯤에서 한 바퀴 돌 떨어지는 소리인데, 와우, 바위 하나에 데미지가 두 칸 다운, 하트가 두 칸 달았어. 아이고, 손해가 큰데요 지금. 바위 두 대 맞았는데 하트 세 개 남았습니다. 했다가 돌죠. 고리 잡기 하는 느낌. 멍멍이들 가끔 이러고 놀고 있죠.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자, 어느 구멍에서 나오는지 봐야죠. 자, 페이크이 되고 여기서 나오라고. 그나저나 이번엔 바위로 내려칠 것 같은데, 바위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맞으면 데미지가 클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 그림자 같은 게 있어서 보고 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잘 안 보여요. 이런 그새를 못 참고 죽었네요. 요정 버프로 살아나셨고. 또 한 대 맞았어? 왜 이렇게 잘 맞아? 자, 왼쪽 아닌 것 같고 오른쪽 바로 옆이네. 때려라. 잘 안 죽네요. 피통이 큰 건가? 자, 불 쏘시면서 쫓아오시니 이번엔 그냥 빙빙 돌아도 되겠네요. 계속 빙빙 돌았지만 그러고 보면 바위한테 입은 데미지가 큰 거지. 보스한테는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저 페이크고 저 끝. 여기 나오셨네요. 아, 맞았어요. 오, 깼네요. 아, 성공. 브라보. 결국 보스한테 한 대 맞긴 했는데 깨긴 했네. 링크에게 체면이 사는 순간입니다. 지금 말하는 링크는 그런 쪽이죠. 하트 그릇이 나왔고요. 그나저나 지금 입은 옷이
나름 그 방어력도 녹색 옷보다 좋을 텐데 사실 잘 몰라요. 데미지가 장난 아니네요. 화산 폭발하네요. 오, 하늘이 깨끗해지네요. 현자의 공간. 그래도 뭐 요정 버프 한 번에 깬 거 보면은 나쁘지 않네요. 아무리 그래도 계속 형제라고 부르는 건 좀 웃긴데 7년 전에는 꼬맹이한테 형제라고 하고 다르니아 그 야숨에 있는 야숨에 그 고론 이름도 뭐 비슷했던 것 같은데 뭐 후손이겠죠? 닭으로 돌아왔고요. 일단 저쪽 이 벽을 타려면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이랑 그쵸 내려가는 방법이 그거랑 일단 여기 넘어가서 돌아가는 거 일단 해볼까요? 빠지면 죽습니다. 뭐 용사님이라 죽진 않겠지만 아 저번에 호수압이 없으면 못 간다고 포개선선나요? 저기 뭔가 오고 시작하자마자 떨어질 뻔했고요. 점프 그쵸 저기 뭔가 나비가 계속 날아가죠. 허수아비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다시 가기는 귀찮으니까 오카리나를 사용해서 나가겠습니다. 아 요거 말고 숲의 비뉴에트 A 3 좌우 좌우 아 잘못 불렀네요. 그러면은 숲으로 갈 테고 거기에서 오물불로 바로 저기 조라조 마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저기 어디지? 아 화살도 세팅해야 되겠네요. 에포나를 좀 얻어놔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에포나를 쓰는 이벤트 없어서 괜찮긴 합니다. 참고로 요정이 지금 두 마리나 있어서 요정은 따로 안 구했대고요. 대신 벌레를 좀 구하러 가긴 해야 됩니다. 뭐 숲에서 아니면은 그 뭐야 지하 같은데 여기 풀만배도 나올 거라서 큰 걱정은 없어요. 오카리나 버리고
안 나왔네요. 이쪽 일단 나갔다 다시 들어오죠. 미궁의 숲 이쪽이었나? 어? 이상한. 아 참 이거 어른이죠? 어른이라서 스컬키드가 공격하고 있고요. 이쪽에 웬 아저씨가? 아 밤에는 카카리코 마을에 있고 저녁엔 이쪽에 있나보네요. 이쪽 구멍만 들어가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나왔다. 벌레가 필요한 건 그 부드러운 흙에다가 넣어줘야 돼서 하나 챙겨 놓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쓸 데가 사실 있나? 그러고 보니까 진실의 가면을 어릴 때 얻어서 저 스톤이랑 대화가 가능하긴 한데 어른일 때도 낄 수 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화산 던전도 좀 뭔가 좀 빙빙 꼬여 있어가지고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진정한 난이도는 역시 무의 던전이죠. 이제 어른이니까 여기 점프해서 닿겠죠? 안 닿네. 이런 꽂고 데꼬서 저기서 점프하면 되긴 할 텐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제다의 자전거를 불러서 입구를 열었고요. 저번에 한번 잠깐 맛보기로 왔다가 것 같긴 해요. 여기 조라 마을이 콩콩 얼어 있고요. 하긴 여기도 빈병이 필요할 텐데 저기 빨간색 얼음은 일반 불로는 안 녹았던 것 같거든요. 일단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조라샘 원래 자부자부였나? 그 생선이 있던 곳에 지금 얼음이 팔고구 빠졌네. 얼어있고요. 올라왔다. 왼쪽에 동굴 같은 게 있어 보이는데 거기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기 하트 조각이 있긴 있는데 하트 조각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어서 가진 않았고요. 어차피 이게 한 바퀴 돌아서 가기 때문에 이쯤에서 점프
헐, 빠졌어. 못 올라가나요? 어, 올라갈 수 있네. 그럼 어디랑 기억이 헷갈리는 거지? 어, 이거 뒤집혀지면 안 되죠. 자, 점프. 예전엔 그 자부자부님이 있어서 여길 못 왔거든요. 지금 사라지셔서 들어올 수 있고요. 얼음이 빨간색. 천장에서 얼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해서 가는 게 낫죠. 아이고, 맞았네. 오, 덫이 빙빙 도는데 무섭네요. 못 올라가나요? 못 깨나? 길이 따로 없나? 예상 밖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 아니지. 그래도 몬스터는 죽일 수 있겠죠. 폭탄을 써도 되고 망치도 있을 테니까 화살 한번 써보죠. 화살 안 되고요. 일단 폭탄, 그 다음에 망치 세팅했습니다. 멀었나요? 어, 아니구나. 어, 데미지를 입긴 했어요. 망치로. 어우, 얼었네. 어, 세대 때, 세대쯤 때리면 정면에서 가면은, 어, 여기 뭐가 있나 본데. 어, 깼습니다. 길이 열렸네요. 어허, 난이도가 극상일 것 같은 인생 높이 먹기 게임이 시작되네요. 어, 눈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먹기가 힘든지. 이건 왜 안 깨져 또. 아, 여기 황금범이 하나 더 먹었고요. 아이고, 부딪혔네. 뭐야? 지금 저기 위에 하나 남은 것 같거든요. 칼날에 비해 올라왔고요. 뛰어내릴 때도 포인트 좀 잘 잡아갖고 뛰어내려서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행이고 덥보다 저게 더 성가시니까 치워주고요. 덫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녹색 입었을 텐데. 드디어 푸르색 박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은 그냥 폭탄 던져주죠. 이게 좀 귀찮은데 막 칼로 깨도 되네요. 박쥐가 몸통 박치기로 얼음을 안겨주네요. 돌아가네. 안 내려올 것 같고 점프. 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벌레 지금 당장 안 쓸 것 같으니까 빼고요. 망치도 지금 빼서 빈병 두 개로 불을 담겠습니다. 요 정도 놔주고요. 얻기는 힘들어도 여기를 좀 편하게 하려면은 두 개 다 담는 게 나아요. 저 앞쪽에 건너편에 있는 거는 뭐지? 얼었네요. 세 대만 때려주면 되니까 보물상자. 여기 넘어가서 하나 포인트 잘못 맞췄나요? 보물상자 아니네? 오씨, 뭐야, 왜 밀렸어? 일단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아이고, 또 다시 올라가야 되네.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끝내는 게 나중에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도 집에 뭐지? 시간의 신전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옆에 방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게 보물 상자일 수도 있고요. 박쥐는 계속 방해를. 아무튼 요 앞에 넘어와서 정아리는 좀 이따 다시 깨보는. 아, 떨어졌어요. 이런 이거 거기서 그냥 점프를 하지? 구간이 좀 짧긴 해서
설마 설마 했는데. 이럴 땐 안 도와주네요. 쓸데없는 거는 더럽게 잡더니. 너 좀 잡아라 좀. 아우. 발권에 한 개 좀. 뭐지? 올라간 것도 안 내린 것도 아니네. 최대한 안 떨어지려면은 차라리 길에 정렬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여기 보물 상자가 있는 동굴이었고요. 그러면 이거 없고 그냥 끝내도 되겠네요. 헐, 여기 던전인가 본데요. 생각지도 못한. 오, 보라색 눈피, 백눈피. 크네요. 일단 담아주고요. 일단 불을 얻으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로 오긴 해야 될 거예요. 나 여기 옆에 벽이 빨간 걸 보니까 길이 닫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야? 왜 못 때려? 지금 어디 가냐면은 그 어디지? 조라 마을에 가서 얼어 있는 조라 왕을 녹여줄까 합니다. 좀 많이 오버되고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겠죠 뭐. 여기 물도 오래 있으면 데미지를 입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닌가? 도대체 어느 게임이랑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야숨 때문에 그런가? 조라왕 녹여주고요. 대화를 걸어줍니다. 조라의 옷을 얻었고요. 일단 지금 루피도 200루피이기 때문에 루피를 좀 쓸어갈 필요가 있고. 이건 좀 아쉽네요. 29개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